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세무 중 가맹점 양수도 시 발생하는 문제 및 회계 세무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점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하며 프랜차이즈업의 양수도는 대부분 포괄양수도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재화 공급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맹점 사업자끼리의 양수도 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비는 가맹 사업을 위해 최초로 지급하는 개시 지급금의 형태로 양수자가 이를 승계함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행 보증금과 같은 반환 조건부 가맹비의 경우에도 양수도 대금에 포함하여 양수인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가맹 사업의 동질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역으로 원칙적으로는 양수도라 할지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 계약서상 해당 교육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할수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다 보면 가맹점의 양수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해당 양수도를 잘못 판단할 경우에 거액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